공원, 광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금주구역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.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발의된 법률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금주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서 주류 판매나 음주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.